아두이노 조도 센서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디자인 다 했고,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에서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데이터 값을 받아오는 부분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아두이노에서 보내주는 센서 값을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을 하려면 뭐 일단 그 C# 프로그램 안에서 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센서 값을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센서 데이터로 하고, 여기에는 날짜, 시간, 그리고 센서 값 이렇게 세 개의 속성으로 값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요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인데 이것들이 계속 전달이 돼서 넘어오죠. 그래서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 데이터의 리스트로 마이 데이터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show valu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값을 처리할 텐데, 이 값이 0에서 1023 사이의 값이 아니면 리턴을 해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센서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센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가 항상 정확한 값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항상 검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값이 0에서 1023 사이의 값이 넘어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노이즈 같은 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큰 값이나 뭐 굉장히 작은 값이나 아니면 어떨 때는 숫자가 아닌 값이 넘어오기도 해요. 거기서 보내주는 것은 분명히 아두이노에서 보내주는 것은 정수 값을 A0 포트에서 받은 정수 값을 보내주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통신 과정에서 데이터가 왜곡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처리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썼는데, 코딩할 때는 좀 자세하게 그 처리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시리얼 포트로 넘어오면 이 show value 메소드에서 걔를 처리를 하고, 센서 데이터 요 클래스의 객체로 센서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new 센서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생성자가 있으니까 생성자로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 점 나우,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시간이죠. 데이트 타임 점 나우가 얘를 to short date string 하면 오늘 날짜가 되는 거고요. 얘를 to string 해가지고 시간 분초 이렇게 하면 요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이트에 넣고, 얘를 타임에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받아온 값 v를 넣어주면 몇월 며칠 몇시몇초몇시몇분몇 초에 어떤 값이 들어왔다라는 게 데이터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 생성된 거를 여기서 만든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DB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직 DB는 만들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요 센서 데이터 클래스까지 만드는 거를 코딩으로 만들어 보죠. 여기서 보통 이제 클래스는 이 클래스 안에 만들 수도 있고, 이 클래스 바깥에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파일에 만들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새 파일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해서 클래스로 가면 새로운 클래스를 요 프로젝트 안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의 클래스의 이름을 센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센서 데이터 클래스가 생기고요. 이 클래스 안에 우리가 퍼블릭 속성으로 세 개의 값을 넣어줄 거예요. 스트링으로 데이트라는 게 있고, 얘는 get set 해가지고 속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public string
그 다음에 time이라는 것도 get set에서 속성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 int value라는 거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속성은 전부 대문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에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죠. public 생성자 함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성자 함수 여기 있죠.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고 요 클래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는 메소드예요. 대문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public sensor data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스트링으로 데이트 스트링으로 타임 그다음에 정수로 value 자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실행이 되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는 여기에서 보내주는 데이트를 this.date에 넣어주고요. this.time에 time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this.value에 value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 클래스 만들어진 걸 우리가 이 form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리스트인데 센서 데이터 센서 데이터의 리스트 my data 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new list sensor data 그래서 클래스 객체 이름 new class 쓴다고 그랬잖아요. list sensor data 그 다음에 객체 이름 my data는 new list sensor data 가로 이렇게 하면 객체가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었던 SQL 서버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새 항목 누르고 여기서 보면 사용자 정의 서비스 기반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죠. 얘를 쓰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센서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작성했었던 센서 데이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센서 데이터 MDF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센서 데이터가 나오고 요 테이블 안에 새 테이블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디자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요 밑에 TSQL로 똑같은 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키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얘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속성에 가서 ID의 ID 사양 요 부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ID 사양 요 부분 누르고 여기서 ID 여부를 true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뭘 쓸 거냐면 데이트라는 걸 쓸 거예요. 똑같이 만들게요. 데이트라는 걸 쓰는데 얘는 날짜니까 우리 10개의 글자 정도면 될 거예요. 그렇게 쓰고 얘도 널이면 안 되죠.
다음에 time이라는 걸쓸 건데 얘도 n 캐릭터 10개짜리 그리고 이제 value라는 걸 만드는데 얘는 정수다. 인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전부 null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뭘로 쓸 거냐 하면 뭐로 써야지 되나요? 센서 테이블로 할게요. 센서 테이블 SENSOR 센서 테이블로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화면이 확대돼 있어서 잘안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요 입력한 부분이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아이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n차 10 타임 n차 10 이제 10개짜리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밸류는 정수로 널은 다 체크를 해서 허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TSQL이고 요거는 디자인하는 화면이에요. 요거에 해당하는 TSQL이 요겁니다. 요거를 센서 테이블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센서 테이블로 바꾸고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도구상자 서브 탐색기 요 테이블 얘를 업데이트 한번 하고 이렇게 수정하면 업데이트를 여기서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한번 하고 센스 테이블 눌러보면 이렇게 아이디, 데이트, 타임, 밸류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센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한 것은 내가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보면 내가 센서 값이 이제 넘어올 거예요. 센서 값이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센서 값이 시리얼로 넘어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 리시브드라는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하나 만들 텐데 그 처리 메소드에서 요게 보면 begin invoke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걔가 show value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 show value에서는 뭘할 거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에서는 그냥 요게 값을 출력하는 역할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만든 그 클래스 우리가 만든 클래스로 요 클래스로 그 값을 이 show value 함수에서 클래스 객체로 하나 만들어서 MyDataList에 추가하고 DB에 인서트를 할 겁니다. 이 과정을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